오늘 말씀 잠언서 7장 13절로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 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며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가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은 24절의 말씀인가요?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이 내게 받아졌으면 그 말씀을 잘 경청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경청을 해야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이 젊은이가 음녀를 만나게 됩니다. 젊은이가 음녀를 만나는 것은 지난번에 고린도서 11장 3절의 말씀처럼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과 같이 미혹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왜 젊은이로 말하고 있느냐? 젊은이들은 정욕이 아주 한참 팔팔할 때를 말하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정욕을 죽이지 못하면 이와 같이 그 음녀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음녀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다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는 말씀이죠. 내 안에 있는 나의 정욕, 육체의 생각, 육체의 마음 이런 것들을 죽이지 아니하면 바로 이 젊은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죽이지 않을 때 육체의 생각과 마음이 나로 하여금 그 음녀의 길을 찾아서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음녀가 잘 만났구나 그러면서 입을 맞추는 게 하와가 뱀과 대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들이 나에게 자꾸 들어오는 거죠. 육의 생각들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하고 그렇게 할 때 그게 바로 지금 입맞춤 서로 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주님과 입맞춤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 입맞춤을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거. 교제의 시작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이 와서 붙잡고 그에게 입을 맞추면서 부끄러움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는데 내가 화목제를 드렸다고 또 내가 서운한 것도 오늘 갚았노라 라고 말을 해요. 자, 무슨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예배도 드리고 또 주님 앞에 서운한 것도 갚아서 어떤 물질도 드리고 뭔가 제사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뭔가 다 한 것 같은 걸 말하고 있죠. 오늘 예배 드린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다고 말해요. 캐톨릭에서 성찬식을 할 때 요만한 걸 입에다가 대는데 기독교
교회 예배 중에서 성찬식 하면 주님 안에서 내가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고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예배를 참석을 합니다. 또 캐톨릭에서는 그것을 입에다 대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했을 때 그들이 거룩하게 변화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했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현재 기독교에서 행하는 성찬식이나 캐톨릭에서 하는 성찬식이나 어떤 의미에서는 다르다고 말하지만 생각하는 거에서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서 그 성찬식에 잠깐 참여해서 회개하고 잠깐 성찬의식에 참여했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성찬의식을 행할 때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했거든요. 나를 기념하라는 이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너희가 하나가 되어졌고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의 매 모든 순간 속에 성찬의식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의미는 아, 한 떡,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무교병의 한 떡을 먹은 자라는 거, 한 피를 마신 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거. 그래서 그 떡을 서로 나누고 그 잔을 서로 나누는 거. 한 몸에서 한 생명의 떡이 나왔고 한 몸에서 한 생명의 피가 나온 것을 우리는 먹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는 그냥 너랑 나랑 하나야 한 몸이야 그게 아니라 함께 세워지고 함께 생명의 길로 가라 그 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정욕의 사람이 올라오면 절대 다른 사람을 이해하거나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찬의식이 주는 의미는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게 하시고 또 사랑과 사람 사이에도 그 사랑을 받게 하신 것이 성찬의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 주님과도 그래서 입맞춤을 하는 건 사랑하고 사랑받는 거.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화목제물을 예배에 드렸다고 예배가 된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음료는 화목제물을 내가 드렸다. 그러니까 너와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되어져서 너와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면 음녀와 이 젊은이를 미혹하는 이 사랑의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화목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소원을 갚았기 때문에 너와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가르침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와서 성찬의식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렸으니까 너와 나와 육적인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그 말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화목의 제물로 드려지신 것을 믿는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는 그 십자가의 화목의 제사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관계, 주님과도 사랑의 깊은 교제 관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 드릴 때도 여기서 주님을 만난 게 없고 사랑을 느낀 것도 없고 감동받은 것도 없고 그러면 기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기도는 항상 어디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즉 피를 힘입어서 성소까지 들어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항상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번제단에서 죽고 그 피를 힘입어서 온전히 그 피만 가지고 육적인 모든 것을 다 회개함으로 주님 안에서 씻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주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말씀의 묵상도 이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말씀의 묵상이 이루어져야 돼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자 그래서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이와 같이 내가 죽고 회개하고 말씀 붙잡고 그 피를 붙잡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기도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실 때에 이 말씀이 내게 빛으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비춰져서 깨달아 알아진다는 거예요. 화목제의 역사가 내 심령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많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아는 지식으로 들어간 것들이 있거든요. 지식으로 아 이거는 이걸 말하는 것이야. 말씀의 깨달음이 왔다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거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레마로 와야 한다는 거.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져서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벌거벗겨지듯이 빛 가운데 드러나져야 그게 제대로 말씀이 깨달아진 거라는 거예요. 화목제물을 드린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드려져서 내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제의 관계가 되어지고 사랑과의 사랑의 관계, 교제가 이루어졌는가 내가 서원을 드려서 나를 주 앞에 드려서 10의 1을 드린 것 같이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드려진 자로서 말씀 앞에 섰느냐라는 거예요. 말씀은 물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씻어져야 되는 거예요. 화목제물을 드렸다고 한들 정말 내가 죽었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빌립보서 2장 12절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화목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서원의 제물은 반드시 드려야 되니까 그거를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거지만 그냥 제물을 드리는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건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돌아보아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만큼 드리고 있는가, 얼마만큼 성령의 빛에 조명을 받고 있는가, 기도를 드릴 때도 얼마만큼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젊은이처럼 가르치는 말씀 같은 것과 입맞춤을 하게 될 때 결국은 다른 예수를 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듣는데 어떻게 다른 예수를 내가 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십자가 복음을 듣고서도 내가 그것을 내 나름대로 내 생각에 적용을 시키면 거기에 누룩이 가미되어져서 결국은 다른 복음이 됩니다. 많은 말씀이 지금 범람하고 있어요. 성찬의식을 행할 때 그것은 십자가를 기념하는 행위가 되어지죠. 그런데 이게 의식이 되어지고 행위가 되어지는 거 여러분 성찬의식 많이 해보셨으니까 오늘 이 말씀만 들으면서도 비교할 때 내가 얼마나 많이 의식에 치우쳤는지 생각이 될 거예요. 그때 잠깐 눈물을 흘렸다 해서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나를 버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 안에서 되새기는 그와 같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은혜 가운데 감사 가운데 성찬의식을 드렸다면 반드시 성찬의식을 행한 이후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달라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서원의 제물이 뭐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원이 되셨잖아요. 분명히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다 그랬고 그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이 서원의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냐? 산 제물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산 제물을 원하시는 그분이 받기를 원하는 영적 예배를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자라면 정말 육적인 것이 없이 예수님만으로 온전히 예배를 드린 자라면 이 음녀가 하는 것 같이 또 이 젊은이가 음녀를 찾아가서 하나가 짝짝이 되는 것 같이 육적인 것에 육적인 생각에 육적인 마음에 나를 거기에다가 입맞춤하지는 않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음녀가 화목제물을 드리고 서원의 제물을 드렸으니까 자 우리 이제 함께 사랑하자.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부지런히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드디어 만났도다. 누구를 드디어 만난 거예요? 이와 같이 육적인 자를 드디어 만났다 이 말이야. 이와 같이 미혹을 받을 만한 자를 드디어 만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했어요. 거리에서, 광장에서, 모퉁이에서 두루다니면서 찾아요. 누구를? 삼킬 자를.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십자가를 가진 심령으로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눈이 조금씩 열리죠. 여러분 눈이 조금 열렸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 열린 건 아닌 거예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의 생활을 해야 하는 건 눈이 제대로 열려야 온전히 내가 받아야 될 것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 명철의 말씀만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아 예배 드렸지. 예수님이 이렇게 죽어주셨어.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내가 믿어. 믿으니까 이제 나는 구원받은 거야. 한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하는 거. 이것도 음료의 가르침이에요. 또 내 스스로가 이만하면 됐지. 내가 지금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스스로 아니해도 선줄로 생각해도 이미 미혹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육의 것이 죽지 않으면 틈을 타고 들어오는 이 음녀의 입맞춤의 미혹은 아주 호시탐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16절에 뭐라고 말하죠? 내가 내 침상에는 요아라고 말했지만 원문에서는 애굽의 세마포. 세마포는 세마포인데 애굽의 세마포를 깔은 거예요. 여러분 세마포가 뭔지는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옷 입혀준 옷. 바로 십자가의 의의 옷입니다. 그 십자가의 의를 주님이 주셨는데 이 음녀는 세마포는 세마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세마포가 아닌 거예요. 그 세마포를 깔고 또 애굽에 무늬 있는 수놓은 채색이 있는 이불을 해서 아주 화려하게 뭔가 깨끗하고 화려하게 깔았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마포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색실, 성막에 가면 그 색실이 있죠. 네 가지 색실, 고운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 이러한 채색 실이 있어서 그것으로 아름답게 수를 놓은 것이 있지만 이것과 세상의 수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실 때 그분은 십자가의 죽으심 그 하나로 말미암아서 사람으로 오셨지. 왕권이 있는 생명의 주가 되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근데 보여지는 뭔가 세상의 것들로 이렇게 믿음에 있는 것 같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 같이 그것에 함께 하면서 우리가 함께 즐기자 놀자 하는 예배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을 찾아보겠어요. 이사야서 57장 말씀. 이사야서 57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위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혔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여 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월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이 음녀가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라고 말하는 그 요를 깔고 거기에 채색 이불을 덮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다고 해서 향기를 발하게끔 아주 화려한 침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몰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박사가 준 몰약. 이 몰약은 사망의 냄새를 없애주기 위해서 심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사망의 냄새를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냄새를 위해서 주신 것은 십자가의 보혈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이사야서 말씀에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하고 딱 맞아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높은 산에 그들이 뭘 했어요? 침상을 베풀었다 그런 것은 높은 산 위에 그들이 산당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예배를 드리되 세마포를 깐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하면서 이곳에는 생명의 냄새가 있고 몰약이 있고 침향이 있고 계피를 뿌려서 은혜가 있다고 말하지만 또 내 심령 안에서 이와 같이 주님을 만나고 섬기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없는 예배는 바로 이와 같은 예배다라는 거죠. 음녀와 사랑을 하자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 같이 자기를 포장한 것. 계시록 17장에 나타납니다. 계시록 17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그 음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음녀가 자줏빛 옷을 입고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자줏빛, 왕의 옷, 붉은빛, 예수님이 입으신 홍포 이런 거를 다 나타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옷을 입었어요.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자세고 붉은 옷을 입고 마치 구원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 같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금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것도 같아 보이게 하고 진주 뭔가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나온 것 같은 그러한 모습도 갖고 있고 그렇게 꾸몄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하는데 문제는 그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었느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 음녀가 가진 손에 금잔. 금잔은 뭐예요? 바로 그 떡상 위에 올려놓는 참 포도주를 담아야 되는 잔인 거예요. 그 금잔에 뭐가 있다고 말해요?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음녀와 나는 입맞춘 적이 없어라고 우리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간순간 음녀와 입맞추는 일을 우리가 한다는 거죠. 이 음녀가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서로 희락하자. 말은 맞아요. 사랑하고 희락하자. 근데 그 사랑과 희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과 희락이어야 되는데 뭔가 믿는 모습으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자, 주 안에서 서로 즐기고 기뻐하자 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성령 안에서 위로와 권면이 없으면 진정한 육이 아닌 영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음녀와 사랑하자 하는 거에 내가 미혹되어서 뭔가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행함이 일치가 돼야 돼요.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온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해요. 이 음녀는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지금 먼 길을 가셨죠. 남편이 먼 길을 떠나서 갔어요. 다시 오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내가 뭔가를 하고 있으면서 남편이 죽어간 것과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걸 잊어버린 게 바로 음녀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가 은주머니를 가졌으니 이제 보름날이나 되어야 올 것이다. 보름이 언제 시작이 되어지냐 하면 7월 15일부터 장막절이 시작이 돼. 7월 10일에 속죄일이 있고 그리고 15일부터 장막절, 초막절이 7일 동안 있어져요. 주님 안에서 완전히 우리가 함께 연합이 이루어지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날이 있으려면 아직 시간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속죄일이 될 때까지 40일 동안 그들은 눈물과 통곡으로 회개하면서 그 속죄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 끊임없는 회개 속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예수님을 맞아서 완전한 거룩함을 입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의 삶에서 더러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내가 육적인 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회개하게 되고 그 회개하는 40일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가졌을 때 그들이 땅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행위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을 이루셨고 서원의 제물을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도록 주신 이것을 바라보지 않냐고 다른 어떤 예배의 행위라든가 어떤 내 육체의 생각 속에서 하는 이런 것들로 우상을 만드는 이러한 것들을 회개하도록 주님이 계속해서 이 삶 가운데 회개할 거리를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드러내시고 그래서 정결하고 거룩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어져서 주님이 오실 때 완전한 예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할례받은 심령이 되도록 8일의 할례를 받는 이유 그렇게 되어지도록 시간을 준 건데 그 사이에 이 안에된 교회들이 음녀의 짓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 남편이 돌아올 그날을 정결하고 거룩한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준비해야 합니다. 뭔가를 해드리려고 뭔가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뭔가를 내가 하는 것 같이 그게 아니고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뭔가를 해드리고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내가 그의 것이 되어지도록 정결한 자가 되어지도록 나를 비우고 내려놓는 그 기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거 여러 가지 고음,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입술로 호리고 아첨하는 이 말에도 꾀임을 받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이 항상 내 안에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너희가 간직해라 이 말이에요.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해라 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내가 주의하는 건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45절에 주인이 더디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함부로 행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될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47절에는 주인의 뜻을 알고서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많이 맞을 것이다. 말씀을 아는 게 곧 행함을 요구한다라는 거. 알면 그만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아십니까? 나에게 영생을 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는 걸 알면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흠 없는 피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과 그 피를 마셔야지만 우리가 흠 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할 때도 열심히 말씀 속에서 무엇을 찾아내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선자인지를 발견해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뜻을 안다면 열심히 내 죄의 옷은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음녀가 홀이기 위해서 채색 옷을 입었다면 벗어버려야 합니다. 거룩한 세마포만 입어야 되는데 계시록 19장 8절을 보니 거룩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옳은 행실이 어떤 거겠어요? 날마다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 십자가에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늘 어디에 거하는 사람? 집 안에 거하는 사람. 아버지 집 안에 거하는 사람. 이렇게 거리를 쏘다니면서
누군가를 찾는 사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고운 말, 여러 가지 말로 서로 교제를 해봐야 내 마음에 있는 진실한 생명의 말로 한 것이 아니면 다 죄를 짓는 회개할 거리를 만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와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은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자기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 또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고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 그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줄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즉 여기서 화살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간을 뚫으면 간은 무슨 역할을 하죠?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거든. 간을 뚫어버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제거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면 16절에 그 에서를 음행하는 자, 망령되이 행하는 자로 표현되어지고 있죠. 그가 17절을 보면 다시금 축복을 얻을 그 기회를 얻고자 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가져야 하는 이유, 귀를 기울이고 주위에서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 이유, 십자가를 떠나서는 결단코 구원이 없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우리 심령이 서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주님이 사랑이시니까 하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철저하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무너뜨리라 그랬어요.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그랬어요. 이건 십자가에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기고 새겨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진정한 은혜를 받는 자이지 어떤 화목제물을 드렸잖아, 서원을 드렸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즐기자 놀자 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놀자 즐기자 하는 삶은 사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케 하신 것 맞아요. 그런데 이 자유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의 자유이기 때문에 날마다 생명 안에서 자유를 내 심령은 누리고 있어야 하는 건 맞아요. 기쁨과 희락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집 안에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피 바른 집 안에 그 기쁨이 있는 것처럼 내 심령에 십자가의 피를 바른 자가 진정한 자유와 희락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비의 말을 듣고 그 입의 말에 주의해야 되는 거. 왜 그렇기 때문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뭐가 심판을 한다 그랬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의 지혜가 가득하고 그 말씀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서 말씀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근데 그 구원을 주신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정표가 돼야 돼요. 가르침이 돼야 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계속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음녀의 길에 치우치지 않고 그 음녀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육이 올라오는 생각과 말, 세상이 주는 말 이런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뭔가 만족하게 하는 어떤 말이 아닌 정말 주님이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이 말씀이 어떠한가를 잘 봐야 내가 미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
참으로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책망해서 내꾸짖고 그리고 우리는 빛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 가운데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둠의 것은 생각 속에서 조금도 역사하지 못하도록 책망해서 내 쫓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낮이 가까워 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옵니다. 주님 오실 날 아직 멀었어. 뭐 맨날 마지막 근데 아직도 멀고 멀었어 라고 말하면서 아니하게 해이하게 갈 수 없어요.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또 내가 그렇다고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매일을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아멘. 깨어 있는다는 곳 무슨 말이냐? 말씀에 서 있어야 한다. 말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음녀는 사람들을 많이 상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죽은 자가 허다하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계시록 18장에 나와요. 계시록 17장, 18장에 음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18장에 많은 땅의 왕들이, 상인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결국은 그들이 음녀의 포도주를 마신 것으로 표현합니다. 음녀의 포도주를 마셨다. 이 말은 곧 성찬의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피 외에는 우리에게 마실 포도주가 없어요. 그런데 음녀의 포도주를 함께 마셨다. 이 말은 성찬의식을 행하는 것 같이 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은 없는 걸 말하잖아요. 이 땅에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짓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 정도면 그래도 잘 믿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 맞을 때까지 계속 뭐 해야 돼요? 장성한 그리스도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돼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사는 자로 변화받아야 돼요. 과연 이렇게 해서 받을 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맞아요. 많지 않다 그랬어요. 구원받을 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걸 먼저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저에게 참 긴 세월을 이렇게 훈련을 시키셔서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날로부터 10년 또 목사가 되어서 안수받고 나서 10년 20년을 내가 이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지금부터 시작이시라 그러세요. 앞으로의 10년이 이와 같이 주님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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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이 되겠죠. 그럼 앞으로 10년 후에 내가 이 세상을 끝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의 계획은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면서 이만큼이면 되지 않았나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볼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명이 안 끝나서 나머지 그 기간이 이제 또 주어져 있다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때문에 이 훈련 동안에 잘 그 훈련을 따라서 가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다가 그냥 에서처럼 떨어져 버려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주 안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게 저처럼 이렇게 길게 되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일을 이루실 때에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셔야 되겠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죽게 하고 죽은 자들이 허다하고 그 음녀의 집은 수월로 내려가고 사망의 방으로 내려간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을 마시는 성찬의식을 행하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성찬의식을 행하는 것이 의식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 살, 주님의 말씀은 이 피를 마시는 것.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것을 같이 그래서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것도 결국은 십자가를 나타내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혼자 있어도 십자가가 나타나고 모여도 십자가가 나타나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 나타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내 안에 주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받아들여서 주의하여서 그 말씀을 경청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결단코 이 미혹에서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 말한 것처럼 우리 심령이 말씀으로 지배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면 그 말씀을 심령에 간직해야 되고 그 말씀에 주의하여서 그 말씀이 어떠한지 아버지 정말 우리 심령에 늘 새기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겠음을 주님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복음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에 주의해서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 매일의 삶이 거룩하고 매일의 말씀이 주님의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얻고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도록 주어진 말씀임을 오늘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책망받을 것이 빛 가운데 드러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미혹을 받아 그 미혹에 빠질 수는 있겠으나 아버지여, 진실로 우리는 또 말씀 앞에 서서 회개하며 돌이키고 주님의 그 말씀의 빛 안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육체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주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육의 생각을 따라갔던 모든 것들에서 돌이켜서 오직 피바른 예수님의 집 안에서 정결한 신부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그 집 안에서 주의 말씀을 먹고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만찬의 의미임을 오늘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성령님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깨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 깨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정말 모든 어두움은 결단코 우리를 침범치 못하도록 책망하여 내어치고 오직 빛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고 우리 생각을 지배하여서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을 동행하게 하옵시고 주님 오실 그날을 늘 준비하며 날마다 거룩함을 입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말씀을 주시고 화목제물과 서원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삶이 있음을, 진정한 구원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음녀가 여러 가지 말로 홀이고 어떤 모양새는 같고 어떤 것들이 참으로 비슷하다 하여 그것에 미혹되어 넘어가지 않아야 할 것을 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진실로 주님께서 우리가 만나게 하기 위해서 깔아주신 세마포는 십자가뿐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덮게 하시는 이불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연합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참으로 주님이 주신 성령 안에서 그 십자가의 도의 말씀만을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지고 말씀을 심령에 간직하여서 말씀에 주의하여서 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부지런히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음녀가 세상에서 우리를 미혹하나 결단코 그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모든 육적인 것들을 다 사로잡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시고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리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함으로 오직 믿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의지하여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시오. 마지막 때는 그 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한다 하셨사오니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에 서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